안녕하세요.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입니다. 인사 아트 프라자는 인사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1층부터 4층까지의 큰 갤러리입니다. 지금 한국 현대미술의 두 얼굴 전이라는 제목으로 김한기에서 고영훈 선생님까지 추상과 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층 그랜드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인사 아트 프라자가 그동안의 대관 갤러리의 이미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인사 아트 프라자에서 좋은 작품을 기획하고 또 초대도 진행을 해서 미술시장 확대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좀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그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주자이신 김한기 선생님, 그리고 한가 여인의 채색화가죠, 천경자 선생님, 그리고 하모니즘 미술의 창시자이신 김웅수 선생님, 그리고 한국 추상미술의 조형적인 색채미술가이신 류경채 선생님, 문자 추상과 조형성의 화가 남관 선생님, 그리고 남의 풍경의 색채 마술사이시죠, 전영림 선생님, 그리고 권호견 선생님 등 남도 인상파가의 거장이신 오지호 선생님, 그리고 꽃과 태양의 화가 임직수 선생님 등 전시가 이어져 있고요. 물방울 화가이신 김창렬 선생님,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역사이시죠, 네, 박소호 선생님, 그리고 동양정신가 모노화의 거장이신 이유환 선생님, 한국 단색화의 거목이신 하정윤 선생님, 그리고 설악산의 화가이신 김정호 선생님의 작품이 저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신체와 행위예술의 리더이신 이건용 선생님, 제주 중도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그리신 이활종 선생님,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화가이신 한만영 선생님, 기하학적인 추상화의 종결자이신 김재관 선생님의 작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면가 이체의 연금술사이신 김태호 선생님의 작품도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적 리얼리즘의 고수이신 고용훈 선생님의 작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 만든 화가이시죠? 스스로 작품을 하시는 이배 선생님의 작품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을 그리신 우리 오치균 선생님의 작품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현대미술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그런 대표적인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치신 심신도 위로를 하시고요. 이곳에 오셔서 한국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로 화백님들의 작품이 어느 것이 있는지 꼭 와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로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시고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 작품들 외에도 또 다른 작품들을 기획하고 또 좋은 작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시리즈도 계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요. 모두들 기운 내시고요. 네,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 오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간 밖에 안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오셔서 좋은 작품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